Times. 네, 이번 시리즈 리뷰 시리즈는 뭐 우리 김은총 기타리스트의 날인 것 같습니다. 네, 호일, 은색 호일. 네. 다 구겨버렸죠?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짜 딱 그 질감이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색상 이름은 신시티 스파클링이거든요. 신시티 네. 범죄 도시 스파클인데 이게 그 딱 우리 김밥 먹은 다음에 쿠킹오일 딱 구겼을 때 그죠? 나오는 그 질감 있잖아요. 쿠킹오일 기본 질감도 아니고 완전 꽉 구긴 질감. 버릴 때. 네. 버리기 딱 직전에. 네. 그 다음에 도르핀 거. 네. 어, 네. 그럼 이제 이런 질감이 나죠. 네. 약간 우둘두둘할 것 같은데 만져보면 완전 매끈해요. 아, 이게 느껴질 것 같은데 네. 그 김밥 호일 질감이. 그죠? 그리고 딱 묻으면 참기름 살짝 묻을 거예요. 네. 손 미끌미끌할 네. 그런 느낌인데. 그 김밥 향기 고소한 어, 냄새 나면서. 김밥 냄새 날 것 같은데. 야 물티슈 좀 줘봐 이런. 네. 그런 느낌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쵸? 지금. 어 아주 멋있습니다. 은총의 은 기타. 네. 실버건 실버 기타. 네. 실버 스파클입니다. 어, 신시티 스파클이라고 몇 명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별명이 쿠킹 오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쿠킹 오일이죠. 네. 뭐, 그렇죠. 신시티는 뭐 어디 뭐 뭐가 범죄 도시야 이게. 뭐, 그죠. 마동석 있었어 뭐랬어. 네, 맞아요. 이 뭔가 색상 자체가 워낙에 강렬하기 때문에 어, 은총 씨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런 어떤 지금까지의 산디마스하고는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좀 차별화되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또 이런 샤벨의 어떤 강렬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 이게 산디마스 스타일인데 소칼도 많이 했고 산디마스도 많이 했는데 은근히 산디마스 험엄도 저희가 많이 했더라고요. 네. 했던 순서대로 좀 살펴보면은 2022년 5월에 샤벨 프로모드 산디마스 스타일 1 험험 플로이드 로즈 M QM 이렇게 나왔는데 M은 지판을 얘기하고 QM은 탑을 얘기합니다. 얘는 플로이드 로즈 M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탑은 없고 지판은 메이플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 친구는 은총 씨하고 그때 같이 했었는데 잘 무뎌지지 않는 칼 80년대로 돌아가는 사운드 슈퍼 헤비 스트레 76.67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판이 에보니 에보니였던 모델이 있었거든요. 이 모델이 76점이 아, 이게 그 세계관이다. 그 세계관. 선생님은 스포츠락. 네. 은총 씨는 산디마스에서 일하는 바이크 정비소. 아, 그거였고. 그 저거 서퍼 집. 저는 뭐. 짜증은 많지만 일은 잘한다. 그다음에 이제 플로이드 로즈 또 메이플 모델이 있었는데 요거는 쉘핑크였고요. 요게 마이애미 블루였어요. 그래 갖고 이제 막 우리가 마이애미 얘기하다가 이제 나오잖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긴 이건 78.3 선생님은 딸기 크림 오레오 은총 씨는 오토바이 정비소 누나 좋아하는 서핑샵 수줍음 총각 아~ 저는 수줍음은 많지만 일은 잘한다. 네, 그 다음에 산디마스 한번 플라이드 로즈 메이플 이건 카멜레온 색상을 갖고 있었던 모델이 있었는데 이게 선생님은 초코 크림 오레오 은총 씨는 왕년 세계 챔피언 서핑샵 사장님 저는 일은 안 하지만 돈은 잘 번다. 네. 그리고 이제 험험 HD 하드테일이 있었어요. 하드테일에 이제 메이플 지판이 올라간 모델이 있었는데 이거 80.67 점수가 요 사장님 쪽으로 가면 좀 높게 가네요. 아 요건 이제 고세계관에서 벗어나게 했네요. 아 이거 션롱 시그니처. 네 요거는 션롱 시그니처였고요. 지금 여기까지 해서 세계관이 정리가 됐고 션롱 시그니처는 선생님은 션 랩 은총 씨는 포이즌 네크로맨서 저는 리조끼 리프치기 좋은 기타. 네. 야, 너무 어감이 좀 안 좋다고 리조기로 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약간 리조끼로 해야 이게 좋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80.67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짐루트 시그니처가 있었죠. 잊을만하면 나오는 짐루트 74.67 선생님은 블랙 에코 은총 씨는 흑심 블랙심 저는 짐이 곧 기타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험험을 요 정도 다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수는 75점에서 80점 사이. 한 줄평을 보면 이게 제대로 된 방송이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드긴 해요. 그때는 재밌어서 하긴 하는데 그죠? 그거 대부분 네. 다 너 때문이야. 인정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산디마스 스타일 1 험험 플로이드 로즈 메이플 지판 올라간 네. 신시티 스파클링이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그 산디마스 모델 중에서는 가격은 짐루트 시그니처 빼고는 가장 비싸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피니쉬 값이 쿠킹 오일 값이 호일 값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돈을 받아? 호일 값을 구겨놓고 이제 돈을 또 받는 거죠. 네. 네, 호일 렐릭이 들어가 있는 호일 렐릭. 신시티 스파클입니다. 네, 249만 원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은 98cm, 무게는 3.74, 두께는 43mm, 12 프레드 뛰는 75mm입니다. 엘더의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의 핸드롭트 사틴 우레탄 피니시, 그리고 헤드머신은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는 플로이드 로즈 1000 락킹, 1000 시리즈 락킹 너트고요. 너트너비 42.86mm, 지판은 메이플을 올렸습니다. 스컹크 네. 라인이 없죠.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샤벨 특유의 12인치에서 16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네. 305mm에서 406mm 반지름으로 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스는 22 전보 프레, 픽업은 브릿지의 세이머 덩컨의 JB-TB4, 4개 세이머 덩컨의 595SH1N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은 원 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더블 락킹 트레몰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세죠? 네. 줄일게요. 강력합니다. 어우. 팬더 듣다가 오니까 진짜 세긴 세네요. 네. 너무 입자가 커요. 네, 강렬하네요. 클린톤이 안 나오네요. 네. 조금 낮춰볼까요? 프리를? 거의 픽업 트럭 느낌이에요. 프리를 많이 낮춰. 데인이 안 빠져. 안 빠져. 이거 더 낮추면 제일 더 낮추면 꺼지는 네. 거예요. 네, 진짜 꺼지네요. 여기서 마스터를 살짝 올려보죠. 네. 이게 한 개입니다. 네, 이게 한 개예요. 이 이상으로는 클린할 수가 없어요. 뭐 밟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요거 좀 낫네. 요거 좀 낫네. 무서운 친구다. 멋있습니다. 뭐 이 뭐 다 부셔버리겠다는 네, 거죠. 다 부셔버리겠다. 네. 어, 이 무서울 것 같은데 이거 개인 두면 어이씨. 어 무서워. 씨. 벌써. 벌써 출력이. 나 너무 화가 많이 나네요. 바로 이겨낸다고? 피드백. 바로 이겨낸다고?
리프에서 뭐 바람이 나와. 다른 이야기지만 이 기타를 떠나서 그 던컨 픽업이 네. 이 마샬 풀게인 사운드랑은 네. 확실히 좀 잘 묻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마샬 앰프의 그 특징도 잘 살려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나 그 팬더 앰프로 갔을 때는 이제 그 팬더 축에 좀 약간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그 곱고 이쁜 그 하이 소리는 좀 사라지는 것 같긴 네. 해요. 그 너무 미들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떨어지죠. 예, 예, 맞아요. 마샬이랑 궁합이 좋고요. 진짜 부스터 하나도 없이 이런 개인 사운드. 그러니까 내 말이 부스터가 없이 충분합니다. 네. 강렬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은총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뿅. 맞습니다. 선생님 탑으로 한 줄 평드릴게요. 왜 신시티 스파클인지 알았어요. 왜요? 흉폭해. 아 근데 그건 맞네요. 그러니까 신시티 경찰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시티 경찰차. 네. 알겠습니다. 그 범인들이 흉폭하니까 경찰차가 더 흉폭한 거야. 아 마동석이구나. 네, 마동석. 흉악범보다 더 흉악한 형사.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예전에 그 판타스틱 4에서 나왔던 판타스틱 4? 그 빌런 중에 실버 서퍼라고. 아, 네, 그렇죠. 실버 서퍼 있죠. 네. 저는 실버 서퍼들. 실버 서퍼. 근데 실버 서퍼는 좀 매끈하잖아요. 네. 마동석이 좀 한번 꾸겨. 네, 맞아요. 얘는 꾸겼어. 길가메시가 한번 꾸겨줘야 돼. 고초가 많았어. 좀 인생에 좀 그런 게 많았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운드는 뭐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좋다. 그래서 저는 김밥 팔아 건물 사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샀구나. 샀어, 샀어. 샀네. 샀네. 김밥을 엄청 판 거야. 아... 뭐 얼마나 팔아야 되는 거야? 얼마나 팔아야?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3점이고요. 은총씨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76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5점, 평균 점수는 74.67. 짐루트하고 동점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산디마스는 딱 요정도 75에서 84. 션롱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션롱이 80이 넘었었고, 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다 70점대 중후반의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프로모드 산디마스 스타일 1 신시티 스파클 쿠킹 오일 피니쉬 네, 네 같이 보셨고요. 피니쉬. 다음 시간에는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마르코 스포글리. 스포글리 시그니처 프로모드 소칼 서던 캘리포니아예요. 소칼 스타일 1 험싱싱 플로이드 로즈 CMQM 모델입니다. CMQM. 왜 CM이냐? CM은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이에요. 아, 네, CM, 캐러멜라이즈드.
그리고 QM 퀼티드 메이플탑이 올라가 있는 모델. 이거 가격 비쌉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이 200만원대 중반이었잖아요. 249였는데 이번에는 짐루트 시그니처하고 같은 값입니다. 279만원. 네, 좀 비싸요. 네, 다음 시간에 시그니처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은총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큐어타임스. 큐어